안녕하세요. 은실의 작은 행복입니다. 지난번에 펼친 양산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형태의 접힌 양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형 크기에 맞춰 원을 하나 그립니다. 저는 제 인형 크기에 맞도록 지름 20cm 정도 되는 원을 하나 그렸어요. 콤파스가 있으시면 콤파스로 그리면 되고요. 원 모양의 그릇이나 뚜껑 같은 것 중에 지름 20cm 정도 되는 물건이 있다면 대고 그리시면 편해요. 저는 자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잡아 대충 원을 그렸어요. 시접 없이 선대로 잘라줍니다. 중심점을 살짝 잘라서 아주 작은 구멍을 내어주세요. 겉면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6cm 정도 되는 원을 그려둡니다. 가장자리에 시접이 풀리지 않도록 목공용 본드를 면봉에 묻혀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칠해주세요. 공단이나 양단 같은 소재는 라이터로 찢어서 올 풀림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이런 면온단은 불로 지니면 그냥 타들어가기 때문에 불로 찢어서 올 풀림을 방지할 수 없어요. 가장자리에 바느질로 레이스를 달아주세요. 겉면을 표시해둔 원을 따라서 홈질해줍니다. 홈질은 촘촘히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꼬지용 막대인데요. 뾰족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홈질해둔 원단의 중심에 나무 막대를 끼워주세요. 이런 비즈캡이랑 핸드폰 고리에 있는 금속 기둥을 사용해서 우산 끝부분을 장식해줍니다. 우산 끝부분에 글루건을 쏘아 금속 막대를 끼워 고정하세요. 비즈캡과 원단 사이에도 원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하세요. 뒤집어서 원단 안쪽에도 글루건을 두껍게 발라서 말려줍니다. 뒤집어서 원단을 정리해 가면서 홈질한 부분을 당겨 고정해 줍니다. 아래쪽 원단을 최대한 위쪽으로 끌어당겨 모양을 잡은 다음 안쪽에서 글루건을 쏘아 고정합니다. 손잡이 쪽은 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홈질한 부분은 레이스로 감싸 장식해 줍니다. 손잡이의 끝부분도 글루건을 쏘아 금속 장식을 끼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접힌 양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